안녕하세요, 훈노예입니다. 네, 반려견 건강한 간식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간식은 풀무원 거예요. 네, 티몬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한 개당 3,800원 주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싹다 샀습니다. 네, 헬시 믹스 트릿이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한번 먹여보려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네, 풀무원이다 보니 제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서 네, 바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냥 간식이 아니라, 네, 이거는 피부, 이제 피모에 관련된 간식이에요. 네, 거의 이제 다 천연 기능성이에요. 보시면은 공통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오메가3도 있고, 네, 비타민 미네랄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피부에 관한 간식인데요. 이거는 코코넛 오일로 만들었대요. 분홍색깔은 피부에 관한 거고요. 네, 디자인도 이쁘고요. 네, 지퍼팩으로도 되어 있어서 네, 주고 이제 간식 주고 이제 밀봉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작은 거라서 네, 먹기도 편하고요. 보시면 유통기한도 적혀져 있고 네, 다 사용 뭐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네, 다 적혀져 있답니다. 네, 좋은 것만 다 들어 있어요. 연어의 15배래요. 이거 먹으면은 피부랑 뭐 피모도 좋아지니까 좋겠죠? 보시면은 여기 섭취량도 써져 있어요. 네, 3kg는 뭐 5알. 이게 하루에 주는 양이거든요. 이제 우리 강아지 몸무게 따라서 섭취량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PFI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파마푸드랑 뭐 함께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거는 피부에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이에요, 장. 제가 좀 우리 방콕이 장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장에 있는 간식들이 몇개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먹어서 한번 또 구매를 해봤어요. 네. 이제 유산균도 다 들어있고 이건 노란색이네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 권장 섭취량 있고요. 아,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랑 호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했나 봐요. 아무튼 노란색이니까 간식도 약간 색깔이 비슷해요. 이거는 분홍 색깔인데 약간 분홍빛. 네. 이거는 노랑빛. 그쵸? 모양은 좀 달라요. 완전 귀엽게 이제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눈물 자국인데요. 이제 눈에 관한 거니까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눈에 되게 좋잖아요. 네, 이걸로 보라색으로 표지를 딱 깔맞춤한 것 같아요. 이제 눈이랑 뭐 노화 예방도 안토시아닌 막 이렇게 다 들어갔네요. 좋은 것만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다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아, 이거는 보시면 생후 2개월 이상 먹이시면 돼요. 전 처음 이거 접했을 때몇 개월 이상 적혀져 있는 게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클로렐라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사골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녹색으로 딱 표지가 되어 있고, 또 간식도 이쁜 색상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인데, 약간 블루베리 모양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클로렐라. 사골 함유되어 있다고, 사골 모양, 좀 약간 뼈다귀 식으로 좀 모양을 잡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완전 귀여워요. 이것도 클로렐라. 네, 새싹 땅콩이 들어갔네요. 황태 진짜 좋은데 황태도 들어갔고요. 네, 관절에 좋으니까 꾸준히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강아지마다 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한번 먹여보시고 괜찮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콩이는 아직은 뭐 아픈 곳 하나도 없고 건강하니 우선 예방을 위해서 저는 먹이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 방콩이가 털이 잘 자라고 있어갖고 더 자라야 돼요. 지금 털갈이 시기여갖고 그래서 저는 피부, 이 분홍색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콩이가 출현을 했어요. 방콩, 기다려. 이걸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콩, 한번 먹어보자. 냠냠, 잘 먹는지 한번 보자. 아이고, 귀여워. 맛있게 잘 먹습니다. 우리 방콩이는요, 간식을 먹고 내려놓고 저 눈치 보고 또 먹어요. 저 이유는 간식을 또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났어요, 이제. 네, 암튼, 지금 풀무원 건강한 간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다른 간식도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